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나옵니다. 자, 그냥 대충 보고 지나가면 돼. 외울 것만 외우고, 바짝 외우고 풀시면 되니까. 오케이, 일단 수열이 나와요. 수열이 나오는데 그 수열에 일반형을 주진 않습니다. 문제에서. 왜 일반형 줘버리면 다 풀어버리지. 그래서 일반형을 안 주고 수열의 이상한 부분에 하나 일부분만 딱 보여주면서 얘들의 관계가 이런 규칙입니다. 이때 일반형 찾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문제는 첫 번째 항 또는 두 번째 항이 줄 수도 있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다 줄 수도 있고 맞죠? 자, 1부분에 대한 첫 번째 항 그리고 2호타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 이 나왔죠. 자, 쌤이 아까 이제 녹화 끊고 난 뒤에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점화식 맞지? 그 점화식이 뭐냐면 2호타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 얘를 보고 그냥 점화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학원 자체에서 쌤들이 점화식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아, 수열의 귀납적 정의 안에 자, 2호타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보고 우리는 점화식이라고 하고 이 점화식을 보고 일반항을 찾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자, 이때 뭐 처음 몇 개 항과 2호타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을 수열에 정의하는 것으로 나타낸다. 뭐 이걸 수업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데 뭐 별 내용 없죠? 적어야 될 것도 없고 그냥 패스합니다. 내용은 별거 없어요. 자, 요것도 외울 건 없어요. 근데 보면 알아요. 봐봐. 얘는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뺐더니 어떠한 상수로 일정하게 나오는 거야. 맞죠? 하필이면 너그 이해되기 쉽게 그 상수의 모양이 d로 나오죠. 맞지? 자, 어떤 다음번째 항에서 그 전번째 항을 뺐더니 계속 똑같은 값이 나오더라. 이거 등차 수열이죠. 맞지? 그래서 아, 얘를 보고 아, 얘가 공비구나. 아, 공차구나.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나누었더니 항상 똑같은 값이 나왔어. r. 이때 아,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어, 공비라고 한다. 등비 수열의 일부분을 봤구나. 맞지? 그리고 얘는요, 등차 주강이죠.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합은 중간에 있는 항의 두 배와 같다. 맞지? 이거를 n번째 항과 n 플러스 두 번째 항을 더한 거는 n 플러스 한 번째 항의 두 배와 같다. 아, 이것만 봐도 아, 얘들은 뭐구나? 등차 수열이구나. 맞죠? 그러니까 수열의 형태를 빨리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큼지막한 수열 자체가 두 가지가 등차와 등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곱한 것은 중간 번째 항에 있는 제곱과 같다. 등비중앙이죠. 그래서 n번째 항과 n 플러스 두 번째 항의 곱은 n 플러스 한 번째 항을 두 번 곱한 것과 같더라. 자, 이걸 보고 아, 얘들은 지금 뭐구나? 등비 수열로 이루어져 있는 거구나 를 알아야 된다고요. 됐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이 점화식 형태의 문제는요, 쌤이 지금 증명은 따로 안 합니다. 증명은 따로 안 하고 증명은 따로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근데 증명으로 푸는 사람 거의 없고 지금 해주는 대로만 가면 돼요. 자, 일단 형태, 자, 요것만 요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요렇게 줄 걸었자. 자, 됐죠? 얘는 지금 일반항에 대한 형태가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얘는 요거죠. 보통은 AN은 이라고 하는데 뭐 그냥 AN은 하고 여기 네모가 같이 가는 거. 자, 그냥 이거 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도 이제 녹화 전에 쌤이 얘기했었어요. 개차수열 형태와 비슷하다 라고. 맞죠? 그래서 아, 이게 뭐구나, N 플러스 1번째 항이 있는데 얘가 N번째 항에서 상수를 더하면 등차수열이죠. 계속 똑같은 수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얘는 뭔데요? 상수가 아니고 n에 대한 어떠한 식이에요. 예로 보자면 이런 거야.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뭐 2n 플러스 3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가 n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부른다? fn으로 칭한다 이 말이야. 알겠니? 이렇게 나왔을 때는 보면 알겠지만 형태가 좀 이상해요. 처음에 첫 번째 항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문제에서 언급을 해줄 겁니다, 분명히. 알겠어요? 첫 번째 항을 줄 거고, 두 번째 항도 줄,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넘어갈 때는 뭐 하는 거야? 5를 더해야 되죠. 1 집어넣었으면. 맞죠? 여기 두 번째 항을 구하고 싶잖아, 맞지? 그럼 n에 1 집어넣어야 되지?
n1제곱은 첫 번째 항은 문제에서 항을 줄 겁니다. 그리고 얘와 5를 더해서 두 번째 항이 만들어졌고, 만약에 첫 번째 항이 끝까지 가봅시다. 첫 번째 항이 1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은 6이 될 거예요. 맞지? 2 집어넣으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얼마를 더한 케이스예요? 7을 더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아까 6이었거든 얘가? 두 번째 항은 6이나 7 대해서 세 번째 항은 13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수열이거든. 자, 이거를 내가 일일이 다 찾아가 정리하기 힘드니까, 아, 여기 나오면 공식으로 바로 가자 이 말이죠. 얘는 얼마? 원래 있던 초항이죠? A1 초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 N을 많이 헷갈려합니다. 초반에 실수로 N-1까지예요. 자, 이거 즉 아까 선생님 계차수열 한번 보여줬는 걸로 따진다면 왜 N-1인지 알 거예요. 자, N-1에 뭐 돼버려요? 2K 플러스 3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당연히 시그마 K값은 공식으로 알고 있을 거고, 맞죠? 이렇게 풀면 이 AN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됐니? 더하기 FN이죠? 맞니? 더하기 FN일 때는 어떻게 푼다?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 또는 뭐 BK 하기도 합니다. 됐어요? 자, 두 번째 식입니다. 두 번째 식 또 표시해야 되겠네요. AN 플러스 1 얘는 지금 문제에서 준 겁니다. 그러니까 네모만 치면 돼요. 저럴 거 없죠? 얘 꼴은 요렇게 나타나요. 자, 이거 증명하는 건 옆에 보이니까요. 따라 해보면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뭐 이렇게까지 풀 이유는 없어요. 자, 어떻게 한다? AN 플러스 1 N 플러스 한 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FN 어떠한 N에 대한 식을 곱하고 있는 거죠. 상수를 곱하는 거면 등비수열이겠지만 얘로 마찬가지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2N 이렇게 나왔어. 됐나? 그럼 이게 지금 뭐야? FN이잖아. N에 대한 식. 맞죠? 근데 얘들 둘이 뭐하고 있다? 곱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첫 번째 항이 똑같이 1이다 치면 두 번째 항은 얼마 돼요? 여기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1 곱하기 2가 되니까 두 번째 항은 2가 돼요. 맞니?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일일이. 세 번째 항은 여기 2 집어넣으면 되죠? A3은 두 번째 항 곱하기 4가 되죠? 그러니까 얼마 돼요?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곱하기 4. 8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거의 규칙성은 어떻게 찾냐면,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지만, 일반항 어떻게 구한다? 요거는 그대로 적을게요. 초항 곱하기 F1. 1부터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은 값을 계속 곱해요. 그러면요, 이게 약분이 될 겁니다. 분명히. 알겠어요? 분명히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얘 F1부터 Fn-1까지, 아까 더하기 Fn도 똑같죠? 맞지? 곱하기도 똑같이 정리합니다. 나중에 증명 필요하면 쌤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외우세요. 지금 외우는 게 더 맞아요. 됐지? 그 다음, 세 번째가 지금 안 나왔어요. 맞죠?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밑에다가 뭐 공간 조금 있죠? 밑에 공간 있죠? 좀 적어봅시다. AN 플러스 1은 P 곱하기 AN 더하기 Q. 자, 얘만 유일하게 한 가지를 조건을 더 구하고 시작해야 돼요. 자, 얘는 시작하자마자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알파라는 값부터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항 AN 자체가 알파에 대한 식으로 나오거든요. A1-알파 곱하기 P의 N-1제곱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일반항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만 구할 수 있으면 끝나요. 이게 지금 문자로 나오니까 헷갈려 보이는 건데 숫자가 적히면 금방 끝납니다. 자, 알파는 1-p분의 qn.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지금 책에서 나오는 건 요것밖에 없어요. 당연히 문제에서 초항이 빠졌다 그럼 초항 줄 겁니다. 알겠어요? 자, 요런 형태의 꼴일 때는 첫 번째 뭐부터 구해라? 알파부터 구하라. 알파는 1-p분의 q입니다. 자, 증명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증명은 어렵진 않아요. 실제로는 어떤 적당한 값을 빼내가지고 치환해서 푸는 겁니다. 치환해서 푸는 건데 그건 나중에 내가 한번 해줄 테니까 일단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
1일 때는 일단 알파라는 값부터 구해야 돼. 그 알파는 1-p분의 q고요. 그 알파 값을 구했으면 1번항 a는 그냥 눈으로 보고 적으면 되죠. 맞지? a에는 뭐 초항 a1-알파 곱하기 p의 n-1제곱 더하기 알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일단은 이런 형태도 있더라. 그 다음 네 번째. 자, 두 개는 문제에서 나왔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PA n+2 자, n+2 문장입니다. 더하기 QAn+2 더하기 RAn 는 0이다. 자, 얘는 전제조건이요.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0 나와요. 이때 지금 쓰는 겁니다. 다시 PAn+2 QAn+2 그리고 RAN 됐어요? 자, 이때 1반항 AN은요? 이때 1반항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A2-A1 곱하기 P분의 R에 N-K-1제곱이겠죠? K-1제곱 이렇게 나와요. 다시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A2-A1의 P분의 R에 K-1제곱.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면 알겠지만 A2와 A1은 상수예요. 그리고 P분의 R은 문제 수이기 때문에 상수입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지금 뭔데? 등비수열 합공식입니다. 실제로. 맞죠? 등비수열 합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는 등비수열 일반항이잖아 지금. 됐니? 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형태, 문제 형태가 이렇게 나왔다. 아, 그럼 얘는 이렇게 구하는구나. 바로 돼야 돼. 안 가면 어떻게 하냐 하면 얘를 적당히 숫자를 분리해가 막 풀어야 되거든요. 힘들어요. 지금 아마 책에는 잘 안 나와 있을 텐데 쌤이 어차피 문제식 나중에 쌤이 다른 문제 유형서 갖고는 또 봐줄게요. 일단 이런 거 알고 있을 때와 모르고 있을 때 풀이 방법도 나중에 한번 보여줄 테니까 일단 우리는 아는 걸로 갑시다. 됐어요? 됩니까? 그 다음 지금 쌤이 이 이걸로 넘겨놨는데 그 밑에 보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있어요. 피보나치 수열이 수학에서 엄청 중요한 수열인데 뭐 당연히 지금 우리가 배우는 수학에서는 크게 쓰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알고는 있어라 이 말이죠. 피보나치 수열은 어렵지 않아요. 뭐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할게. 1. 그 규칙 찾아보라는 거야.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5. 그 다음 뭘까요? 8. 그 다음에 13, 그 다음 21,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거는 일단 여기까지는 전체 깔아놓고요. 얘들 둘이 다 한 게 얘고요. 그 다음 또 그 앞에 두 개 다 한 게 얘고요. 또 그 앞에 두 개 다 한 게 얘고요. 또 다음에 얘고요. 얘 다음에 얘고요. 그 다음은 당연히 34가 되겠죠. 맞지? 이러한 수열을 보고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요. 피보나치 수열은 나중에 조금 더 공부하다 보면 수학으로 공부 더 하다 보면 피보나치 수열이 우리 그 실사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우리는 시험만 잘 치면 되니까 패스하고 일단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것도 있다. 얘는 뭐다? 그러니까 형태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A1과 A2를 1라는 데 있지. 쌤의 요것은 내가 안자고 하는데 맞아요? A1과 A2를 1라는 데 있죠. 그럼 얘들 둘이 다 하면 2되죠. 맞지? 그 다음 1에서 하면 1이 되죠. 맞지? 자, 요걸 보고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한다. 됐어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이제 문제는 별 건 없어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점하신 거 외우셔야 돼요. 점하신 모르면 나중에 시간 혼자 다 잡아먹고 있어요. 아까 뭐 증명한 거 잠깐 나왔는 거 보면 알겠지만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양변의 항을 더하고 또는 곱하고 해가지고 정리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식 만들면 풀이식도 이만큼 하고요. 힘들어요. 그리고 당연히 쌤이 나중에 원래 어떻게 푸는지도 봐줍니다. 근데 그거 갖고 아무도 말을 못할 거야. 뭐 서술형에서는 그래 나오면 분명히 막 학교 선생님 왜 그런지 얘기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때는 적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암기부터 먼저 들어가 봅시다. 자, 1번 수열 1반항을 구하래요. 근데 봐봐, 일단 내가 알아야 되는 이 형태를 기억하라는 거지.
n번째 항이 있는데 거기서 8을 더하면 그 다음 번째 항이 된대요. 이 말은 첫 번째 항에도 8 더하면 두 번째 항이 되고 네 번째 항에도 8을 더하면 다섯 번째 항이 되고 맞지? 얘를 보고 알 수 있는 건 얘는 지금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계속 8만 나오면 된대. 맞죠? 그럼 공차가 8이 돼버리는 거죠. 아 이걸로 알 수 있는 일반항은요 일단 공차가 8이니까 8n으로 시작하겠죠. 초항이 5니까요 빼기 3 해주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간단한 내용이죠 지금은. 돼요. 두 번째 첫 번째 항이 2고 두 번째 항은 6인데 잘 보세요. 이거 봐봐. n번째 항과 n 플러스 두 번째 항을 더한 값은 n 플러스 한 번째 항의 두 배와 같다. 이거 등차 중항입니다 지금. 따라서 얘도 지금 등차 수열이란 말이고 공차가 얼마인지도 문제에서 나와버렸죠. D가 얼마예요? 4. 맞니? 따라서 얘도 똑같은 등차 수열이고 얼마 돼야 돼? 아니 등차 수열이구나. 자 AN은 얼마 돼야 돼? 4N으로 시작하겠죠? 그럼 초항이 2니까 빼기 2 해주면 되죠. 이해됩니까? 정리됐어요? 간단하죠? 자 2번 봅니다. 자 N번째 항에서 2를 곱했더니 n 플러스 한 번째 항이 되었더라 이 말이잖아 맞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요거 정리해봅시다. 얘는 아 어떠한 항이든 2만 곱하면 그 다음 번째 항으로 넘어간다.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일반항 AN은요 초항 곱하기 공비의 R에 저 공비의 n-1제곱이죠. 초항이 얼마예요? 1. 생략도 가능하지만 일단 보기 좋게 적어놨어요. 공비는요 그 다음 번째 2를 곱해서 넘어간다며 그럼 공비가 2가 되죠? 그럼 2에 얼마 된다? n-1제곱이 되겠죠? 됩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거 얘 봐 등비 중항이죠. n번째 항 n 플러스 두 번째 항을 곱한 거는 n 플러스 한 번째 항의 제곱과 같다. 중간에 있는 거 제곱하면 양쪽 두 개 곱한 거 같다 이 말이잖아. 등비 중항이기 때문에 아 이 수열도 등비 수열이구나. 맞니? 그럼 초항이 4고 공비가 6이란 말은 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r은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3 되면 되죠. 맞죠? 4분의 6이잖아 맞지? 그래서 2분의 3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항 AN은 어떻게 돼요? 초항이 4고요 2분의 3을 몇 번 곱한 거죠? n-3번 곱한 거네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됩니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자 이게 원래 풀이 방법을 적으면 일일이 보면 알겠지만 그 보면 내용은 이해돼요 맞지? 지금 식 자체가 근데 이렇게 쭉 다 더해서 소거하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적어놓은 아까 1번식 아까 1번 우리 네모처럼 했지 그 식은 그 소거하고 남는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외워서 정리하는 게 맞아요. 자 봐 이거 fn이죠. n에 대한 식이지. 아까 어떻게 적었죠? 한 번씩 적어볼게요.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 이렇게 적었거든. 맞니? 그 K가 지금 FK가 여기 FN이죠 원래. 맞니? 식적으로 넣을게요. 그럼 얼마 돼요? AN은 초항 1 더하기 맞아요?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가 지금 어때요? K죠. 뒤에부터 나오는 숫자 맞지? 요것만 정리합시다. 얘는 1 더하기 2분의 시그마 K는 2분의 N N 플러스 1입니다. 하지만 n-1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자 n 자리에 n-1 집어넣고 n 플러스 1에 n 자리에 n-1 집어넣으면 n-1이 돼요. 자 그것도 이제 외워놓으면 좋은데 굳이 안 외워도 뭐 오래 걸린다 이런 건 없어요. 대입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이거 뭐 20 갖고 와래요. a20 문제에서 왔죠. a20 갖고 와랬기 때문에 여기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1 더하기 2분의 20 곱하기 10입니까? 그럼 요거 약분하면 10 곱하면 190 얼마 나와요? 191 나오겠죠. 됩니까? 요렇게 나온다. 공식 외워놓읍시다. 외워놔야 빨라져요. 자 얘 봐봐 이거는 지금 어차피 더하기에 뭔데 n에 대한 식이죠. fn 맞지?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예요. 똑같이 가봅시다. an은 여기 적을게요. an은 요거 내용으로 따라가면 되죠. 초항 얼마니? 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항까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fk가 지금 얘잖아. 그럼 어디 가요? 2에 k제곱입니까?
됐나? 그대로 갑시다. 1 더하기. 자, 이거 등비 수열이죠. 등비 수열은 몇 번째 항까지? 첫 번째 항부터 n-3번째 항까지 더하래요. 등비 수열 합공식은 되죠? 등비 수열 합고 있습니다. r-1 분의, 맞니? 초항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 집어넣으면 얼마지? 2 나오죠, 이거? 이게 일반항이잖아, 지금. 2 집어넣죠? 그럼 2. 에. 2의 몇 제곱? n-1항까지 곱하라는 거잖아. 더하라는 거잖아. n-1항 빼기 1. 이렇게 됩니까? 요거 정리하면 답이죠, 그냥? 자,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앞에 거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등차 수열 하면 등비 수열 하면 당연히 돼야 돼요. 자, 1 플러스 부모 1입니다. 요거 2죠? 요거 분배 풀, 1은 생략되잖아, 맞지? 요거 분배 풀면 2의 n제곱 나옵니까? 네. 요거 분배 풀면 마이너스 2 나오나요? 네. 아, 그래서 2의 n제곱 마이너스 1 되죠. 맞지?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20번째 안 구하래요? 그럼 2의 20제곱 빼기 1입니다. 그냥 요렇게 다 적어놓으면 돼요. 2, 20번 곱하고 있으면 바보된다. 자, 그 다음 얘는 내가 아까 어떻게 알아야 했어요? 그냥 초항부터 적어놓고 곱하기 A1 곱하기 F1, F2, F3 쭉 간다 했지. 어디까지? N-1 집어넣는 데까지. 얘는 규칙적으로 찾는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자, 일단은 얘가 FK예요. N번째에서 N+3번째로 넘어갈 때 N에 대한 어떠한 식을 곱했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점화식 두 번째 겁니다. 점화식 내가 알려준 거 지금 4개 있죠? 4개만 알아야 돼요. 원래 쌤이 5개로 알려주긴 했어요. 분수 때문에. 근데 분수는 역수에서 푸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고 외워야 될 거. 그건 외울 게 없거든요. 그 역수해라. 이게 다야. 그래서 외워야 될 거 4개는 외워야 돼요. 일단 공식으로 따지면 한 번만 더 적어봅시다. A는 A1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쭉 해서 Fn-1 요까지입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냥. 그래서 적다 보면 뭔가 모일 거다. 해봅시다. AN은 1 곱하기. 자, 이제부터 뭐 하는 거야? 요게 지금 FK니까 여기 1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되죠.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분의 4 나옵니다. 맞죠? 약분하지 마라.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규칙성 찾을 때야, 맞지? 약분해가지고 괜히 헷갈리니까.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3분의 5 됩니까?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4분의 이렇게 나오네. 분모 2, 3, 4로 시작하고 4, 5, 6으로 시작하죠. 쭉 간다고 어디까지? n에다가 뭐 집어넣을 때까지? n-1 집어넣을 때까지. 여기 n-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n 됩니까? n-1 더하기 1이니까 여기도 n-1 집어넣으면 n-1 더하기 2가 되죠. 또는 뭐 이 규칙적으로 쌤 이거 전부 다 2차에 나요. 그럼 여기 2 더하면 n 플러스 2겠죠. 맞지? 여기 일반항이라고. 단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죠. 맞죠? 자, 볼게요. 쌤, 4랑 2사랑 날아가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5랑 여기는 또 5랑 날아가겠죠. 그 다음 여기도 이런 식으로 날아가면 얘까지 날아간다고. 맞니? 그러면 앞에 지금 뭐가 남았니? 2하고 3이 남았지? 맞니? 쌤이 지금 하나 더 적고 시작해야 되겠다. 자, 여기 쌤이 두 개 남았으니까 두 개 적어줄게요. n-1 전에 그 뭔데? 원래 아까 마지막이 뭐였죠? n분의 n 플러스 2였나? 그럼 얘는 n-1, n 플러스 1이 가요? 자, 다시 이렇게 하면 이런 식까지 다 날아갔나 왔지? 맞아요? 됩니까? 그럼 여기 요 앞에 끝까지 이렇게 날아갈 거 아니야? 세 개 묶어서 이렇게 날아갔다는 말은 여기도 이렇게 세 개 묶었으면 여기에 이렇게 날아갔다는 거잖아. 그럼 남는 건 지금 2하고 3 남았고 위에는 n 플러스 1하고 n 플러스 2 남았죠. 그래서 아, 얘는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돼요. 됩니까? 문제에서 뭐 하래요? 29번째 항 구하래요. 자, 29번째 항은요 6분의 30 곱하기 31인가요? 자, 이거 약분하면 5 되나 이거? 얼마 되죠? 100. 55인가요? 돼요. 이렇게 나온다.
두 번째 한번 해봅시다. 자, 두 번째 거. 얘도 뭔데요? 그냥 이 계속 등비수를 가려야 되는데 등비수를 아니고 n번째 항에서 2의 거듭제곱이 넣었던 n에 대한 식을 곱하고 있는 거죠. 맞지? 정화식 두 번째 겁니다. 그냥 뭐 하자? a는 초항 얼마? 1 곱하기 1부터 집어넣는 거죠. 1 집어넣으면 2입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fn은 얘입니다. 맞죠? 1 집어넣으면 2, 그 다음은 2의 제곱, 그 다음 2의 3제곱 곱하기 어디까지? 2의 n-1까지 맞죠? 곱하면 되는데 못 곱해요 니들이. 자, 실제로 곱하기 하면 지수끼리 뭐하는 건데? 더하는 거죠. 그럼 얘는 2의 0제곱입니까? 1은?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0부터, 이건 뭐 없어도 상관없죠, 곱하기니까. 0부터, 그러니까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나온 겁니까?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n-1까지 나온 거고, 자 봐, 얘는 2에 다시 시그마 이렇게 넣어도 되죠? 맞죠? 자, k는 뭐, i는 문자를 자기 마음대로 잡으세요.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뭐 k 이렇게 잡을게요. 나는 k로 됐어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얘가 정리돼야 되죠. 맞지? 얘 아까 어디서 봤죠? 지하네. 자, 가봅시다. 시그마 1부터 n-1까지 k는 어떻게 나와요? 2분의 n n-1죠? 기억납니까? kk 원래는 nn 플러스 1이지만 n-1도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형태가 다시 적으면 2에 어디 버려요? 2분의 n n-1이 되겠네. 이거 다 더하면 맞죠? 지수끼리 더한 것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맞죠?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나왔다? 2에 36제곱으로 나왔나? 그러면 nn-1이 얼마다? 72란 말입니까? 네. 자, 이거 2차 방식으로 푸는 것으로 봐보죠. 내가 수열팔, 저 수열이 아니고 저 뭐야? 경우의 수파트 할 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자연수 값을 구하라. 이게 지금 몇 번째 항이냐 이거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끼워 넣으세요. 그게 더 빠릅니다. 98은 72죠? K는 얼마다? N 얼마다? 9. 문제에서는 K라 적혀있기 때문에 그냥 K는 얼마다? 9. 됩니까? 자, 요게 이제 실제로 일반적인 정화식이 아니에요. 그 SN이 포함된, 그러니까 합이, 합하고 AN하고 같이 나오죠. 지금 보면 지금과 보면 계속 어떻게 나왔어요? n 플러스 1번째 항과 n 번째 항, 또는 n 플러스 2번째 항, n 번째 항, 뭐 n 플러스 1번째 항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5번은 어떻게 나왔다? SN하고 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구하는 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일반은 구할 때 SN 플러스 1에서 SN 빼고 뭐 이런 거 있었죠? SN에서 SN 마이너스 1 빼고. 자,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할 때, 야 이거 AN 구할 때 SN에서 SN-1을 빼라 뭐 이런 걸로 구하는 게 있었어요. 당연히 나는 이렇게 구하지 말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요? 공식이 있으니까, 빠르니까. 기억나나? SN을 보고 우리 뭐라고 부른다면,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라고 한다면, 여기를 보고 AN 어떻게 보여? BAN 플러스 B-1. 맞지? 모르면 외우세요.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남들 아 이상한 짓 하고 있을 때 혼자 바로 적으면 그게 제일 잘 푸는 거야. 자, 근데 얘는 SN 나왔다 맞지? 아니 우리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식에서 정화식은 n번째 항과 n-1번째 항을 주는 게 아니고 n+1번째 항과 n번째 항을 주지. 정화식 형태가 아까 보면 맞지? 그래서 나도 n+1번째 항으로 많이 풀어줍니다. 그래서 SN과 AN이 포함된 식에서는 원래는 우리 n-1 구한다 빼면 되거든요. 근데 n+1번째 항으로 많이 정리하니까 내가 n+1번째 항부터 정리할게요. 자, 봐. sn+1은 얼마 돼요? 4 an+1 빼기 3입니까? 네. 맞죠? 그러면 얘에서 얘 빼도 되나? 한번 더 적고 할까? 이 문제에서 준 겁니다. 자, 이거 뺄게요. 빼면 얼마 돼요? sn+1 빼기 sn입니까? 맞지? 이거 3수 없어지죠? 자, 얘는요 4
an 플러스 1 빼기 4 an 됩니까? 근데 요거 지금 뭔데? 첫 번째 항부터 n 플러스 한 번째 항까지 더한 값에서 첫 번째 항부터 n 번째 항까지 더한 값을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 an 플러스 1만 남죠. n 플러스 한 번째 항만 남을 거 아니야. 따라서 얘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니, 요거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얘를 넘기고 얘를 넘깁시다. 부호로. 그럼 얼마 돼요? 3 n 플러스 한 번째 항. 그 다음에 4 곱하기 an n 번째 항. 맞니? 아,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쌤. n 플러스 한 번째 항은요, 3분의 4 곱하기 an과 같네요. 라는 걸 찾았습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여기서부터 푸는 방법만 배웠거든, 지금. 맞지? 그래서 이 앞에 뭔가 이상하게 나온 게 있으면 만들어서 풀어야 돼요. 그 만들어서 푸는 거에 대한 공식 따위는 없습니다, 원래. 근데, 하도 많이 나오니까 내가 외우라고 한 거죠, 내게는. 알겠어요? 자, 웬만한 문제 다 풀립니다. 알겠어? 분수 내가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 분수는 그냥 말만 듣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말고 합시다. 그럼 얘는 지금 무슨 수열이다? n번째에서 그 다음번째로 넘어갈 때는 3분의 4만 곱하면 된대요. 이거 무슨 수열? 등비수열입니까? 맞죠? 등비수열 1번을 구할 수 있네요. 자, 1번을 구합시다. 초항. 첫 번째 항이 뭐예요? 나왔어요. 1. 맞니? 얘가 이 규칙이 첫 번째부터 성립한다고 줬으니까. 자, 첫 번째 항 얼마? 1. 맞나? 그 다음에. 공비 얼마인데요? 3분의 4. an-1제곱이죠. 맞니? 뭐 구하래요? 몇 번째 항 구하래요? 몇 번째 항 구하래요? 맞아요. 이렇게 나오겠다. 그 다음. 자, 방학을 맞아 지훈이는 10일 동안 포도 농장에서 포도를 수확하는데, 자, 첫째 날에는 20송이 수확했고, 둘째 날에는 전날에 2분의 300, 그러니까 1.5배죠. 를 수확했고, 계속 반복해서 내고 있대. 맞니? 이 말은, 자, 초항이 얼만데요? 20입니까? 그럼 여기에서 2분의 3 곱하면 얼마 돼? 30 됩니까? 그 다음날은 보면 만약에 세 번째 항은 뭔데요? 또 그 전날에 비해서 몇 번? 2분의 3배 하면 되죠? 그럼 얼마 돼요?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딱 봐도 얘는 일정한 수 1.5배, 2분의 3배, 2분의 3을 곱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에요. 그러면 n 플러스 한 번째 항과 n 번째 항의 관계, n 플러스 한 번째 항은요, 그 전번째 항에다가 뭐만 곱하면 됩니다? 2분의 3만 곱하면 됩니다. 이 얘기죠.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단 이게 첫 번째부터 성립하는지부터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n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부터 성립했잖아요. 이해됩니까?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